업으로 가면 직을 얻고 직으로 가면 업을 잃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걸 들으면 굉장한 위로가 돼요. 내가 잘못돼도 업을 내가 추구하면 직이 생겨요. 근데 직을 잃었다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대기업에 임원하다 나왔다가 죽었어. 명함이 없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직의 노예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엄청 써요. 근데 사실 선택은 아마추어들이 쓰는 말이고 프로들은 포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 점을 집중한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들이 단점을 개선하다가 장점까지 죽어버려. 원래는 심리학인 장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장점은 언제나 단점이 되어서 우리는 장단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너는 이것만 고치면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날린 사람이 많아요. 장점이나 단점이 웃기면 단점 개선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이냐 밥이냐 정해야지.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죠? 빨리 정해야 돼. 죽이냐 밥이냐. 대부분 뭐야? 열의 아홉이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이지. 뭐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돈만 원하는 거야. 내놓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자신 있으면 돈 필요 없어요. 이 마이클 포터라는 아저씨가 손자병법 보고 베껴가지고 저걸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죠? 전략이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다. 내가 못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하는 걸 극대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는 청출하라면 여러분 아시죠? 기분 좋게 이겨야 되는데 후배가 기분 나쁘게 이기는 배반해요. 근데 요새는 유쾌한 반란이란 말 쓰죠. 유쾌한 반란. 그 두 번째를 몰라. 이 후생가해입니다. 이 선생의 반대가 후생이죠. 가외 그러죠. 가외. 외자가 이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경외할 때 외입니다. 이게 fear죠. 근데 여기서는 공포가 아니라 respect예요. respect your junior. 하수는 선배를 공경하고 고수는 후배를 공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오는 애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걔네들이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후생가외야. 청초론보다 더 중요한 말이 후생가외야 사실은. BTS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렇게 어린 애들이, 아니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응? 존 레논을 이겨? 비틀즈를. 우리나라 애들이 했잖아. BTS 이거. 난 그래서 자꾸 아까 말했지만 이런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말고 각 분야에 BTS가 엄청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격려만 하면 돼. 워낙 우수한 민족이야. IQ 106 세계 1위야. 홍콩이 107이야. 그건 나라가 아니잖아. 세계 최고로 뛰어난 민족이에요. 한국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